지구촌이 심각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약 20%인 14억 명이 매일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 이 같은 물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. 지난해 유네스코가 발간한 2014 워터 에너지에 따르면요, 2050년에는 지구촌 전체 인구의 40%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는 물 자원이 풍부할까요?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.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연간 1인당 재생 가능한 수자원량을 산정하는데요. 이 기준에 따라서 각 나라를 물 기근, 물 부족, 물 풍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됐다는 거 아십니까?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25년이 되면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. 예로부터 맑고 깨끗한 물이 풍부해서 금수강산으로 불렸던 대한민국. 그런데 왜물 부족 국가로 전락한 것일까요? 설대 기자가 물 부족 실태와 원인을 취재했습니다.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양강. 강 가장자리에는 예전 같으면 호수 아래에 잠겨 있을 맨땅이 드러나 있습니다. 수위도 157.84m로 지난 1974년 댐 완공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. 강 한쪽에서는 150톤짜리 선착장 부교를 옮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강바닥에 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이 승하선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, 또배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부교를 이쪽으로 안전한 지대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. 이처럼 소양강이 말라가고 있는 원인은 지난해 겨울부터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것. 지난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1173.7mm로 평년 대비 90%였습니다. 하지만 강원 영서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721.1mm로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 때문에 이미 10개 시군 산간마을 400여 가구는 지난해 가을부터 식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. 작년 11월 달에 완전히 물이 끊겨가지고 하반기부터 서서히 수위가 내려가서 이제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. 이 같은 극심한 가뭄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OECD,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물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하지만 물 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물을 많이 좀 쓴다는 건 아는데도 약간 껐다 켰다는 게좀 귀찮아서 물을 계속 틀어놓고 쓰는 것 같아요. 서울 시민이 빨래와 세면 등 생활용수로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은 약 286리터. 2리터짜리 생수통 143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. 반면 워싱턴 DC는 50리터에 불과했고, 뉴욕은 서울의 절반인 140리터. 런던이나 상하이, 도쿄도 서울에 비해 50에서 120리터나 물을 적게 쓰고 있습니다.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수자원을 보호하고 절약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물 부족 현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20세기가 석유 쟁탈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깨끗한 물의 쟁탈전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. 이제는 물을 석유에 버금가는 귀중한 국가의 자원으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.